우와. 뭔데? 우. 뭔데? 우. 뭐냐? 서서히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날씨는 조금씩 봄의 기운을 회복하고 있다. 물색 좋은 소류지를 찾은 꾼은 오늘 어떤 각오로 낚시에 임할까? 봄 날씨는 바람만 안 불어도 따뜻하게 느낍니다. 대편성하고 잠깐 앉아있는데 졸음이 올 정도로 기온은 따뜻합니다. 근데 바람이 조금 분다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인데 아직까지는 바람이 안 붑니다. 오늘은 소래지 부들밭에서 토종터이기 때문에 시야를 상관없이 일단 멋진 쩔림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봄에는 역시 물색을 보고 포인트를 선택해야 되고 가장 상류 쪽에 앉아서 낚시를 즐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오늘 가장 상류, 그래도 부들이 잘 어울려 있어서 낚시의 여건은 좋습니다. 약간 긴 대를 많이 쳐야 되는 포인트라 바람이 불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밤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마를 걸었다. 우차. 오우, 대낮에 나오는데 시야이 괜찮네요. 야, 지금 낮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를 지금 50대가 저 부들 앞에 딱 멋지게 세워놨는데 찌를 끝까지 쫙 밀어올린다. 지렁이 시야는 28.8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 수초에서 나온 붕어라 황금색에 멋집니다. 지금 아주 잔챙이들은 드석드석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잔챙이는 아직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렁이를 써도 낮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붕어는 차갑네요. 아, 지렁이 한 마리 먹으려다가. 자, 자, 가자. 방생해 줄게. 자, 가. 시작하자마자 붕어의 얼굴을 보고 나니 오늘 낚시가 더욱 기대되는군. 봄의 따스한 기운을 느낀 붕어들도 평소보다 더 왕성한 활성도를 보이는 것 같다. 아, 이 소래지가 부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꽉 분포되어 있어서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찌를 세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낚시할 여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쪽 면만 약간 열려 있습니다. 아, 지금 열려 있는 곳, 지금 제 좌측이 물골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문도 없습니다. 이곳은 모다를 품어서 배수를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상류권은 물색이 좀 아직은 안 살아나고 물색이 막습니다. 청태도 약간씩 묻어나오고 그래서 완전 최상류권은 포기하고 약간 열린 공간에 있는 부들 쪽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수심이 그래도 아주 깊지는 않기 때문에 평정이라 1m에서 1m 20~30권이거든요 우리 낚시하기에는 딱 좋은 수심대이기 때문에 포인트 여건은 일단 좋습니다. 붕어가 안 나와도 좋겠지만 일단 붕어를 한 마리 만나고서 보니 포인트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골드 간다, 골드 간다, 골드 간다, 8번. 골드 간다, 골드 간다, 골드 간다, 8번. 어이씨, 수초로 들어가 버렸네. 아. 우와. 뭔데? 오. 뭔데? 오. 뭐냐? 우와, 힘었어. 와씨. 우와. 난 가물친 줄 알았어요. 이것도 입질을 끌고 가네. 아. 우와, 힘을 엄청 써서 가물친 줄 알았는데. 우와, 월척입니다. 월척. 야, 참. 낮에 나와버려. 월척이 한 마리 나와버리네. 오. 입질을 안 올리고 옆으로 싹 끌고 가기래. 아, 가물친가 했는데. 오, 깊숙이 먹었네. 자, 자, 월척은 딱 되겠습니다. 야, 자, 아, 지금 바람이 약간 불었다 안 불었다 지금 북서풍이 불어서 이제 긴데들을 캐스팅하기가 조금 나쁩니다. 지금 왼쪽 부대 같은 경우는 4850이라 부들에 바짝 붙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바짝만 붙여놓으면 어떻게든 입질은 받을 것 같습니다. 약간 낮에는 지렁이, 밤에는 세월에서 일단 붕어로 만나보겠습니다. 딱 턱걸음 되겠죠? 아, 32.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시간이 되자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한다. 행여 이 바람으로 인해 입질이 끊기지나 않을지 조금은 걱정되지만 그 걱정도 잠시 뭔가의 입질에 반응하는 꿈이다. 뭐야? 아, 새우벽 입질이 왔는데. 그렇지, 빠져나왔네. 세월을 끼자마자 입질하네. 자, 자, 자. 천천히가 물고 가만히 있었네요. 지가 이동해서 채비를 정확하게 안착을 시켜야 그래도 입질을 보는데 장담을 하겠는데 지금 채비 안착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밤에 이거 바람 불면 안 되는데. 밤 낚시는 죽은 새우. 새우가 살았으면 좀 좋은데 새우가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산 새우는 몇 마리 안 되는데 일단 봄에는 죽은 새우도 잘 먹습니다. 일단 밤 낚시는 새우로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우에 남은 씨알이 선별되거나 찌올림이 더 멋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자, 바람이 문제네 또 이거. 야, 밤에 좀 바람이 잦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두워지면서 지금 해가 넘어가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으면 입질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 대편성 항우서부터 입질을 낮낚시에 입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밤낚시는 더 기대가 됩니다. 대편성 오늘 가장 짧은 데는 3위대, 가장 긴 데가 50대. 부들이 바짝바짝 붙이기 위해서 좀 긴 데를 폈는데 바람 불 때는 채비 안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입질을 보려면 몇 번을 던져서라도 바짝 붙여주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만 지렁이, 한 대 옥수수, 한 대 참부가, 세 대만 좀 미끼가 틀리고 나머지는 다 좀 새우로 넣습니다. 첫 붕어가 어두워지기 전에 새우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새우를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튼실한 월척붕어 한 마리 더 나오면 일단 밤낚시가 편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워도 찔만해지면 버틸 수가 있는데 바람의 영향이 좀 덜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안 나와. 저쪽에 나와 자꾸. 한번 쭉 올리면 끌고 들어가 버리네. 씨알이 안 커진다. 아, 근데 씨알 더 작네. 20, 한 2, 3이나 되겠네요. 계속 오공대에서만 집중 들어옵니다. 오공대 그 터널 안에서 붕어가 지금 들락날락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씨알이 안 커집니다. 지금 밤에 세월을 깼는데도 입질이나 많이 봐야 되나. 씨알이 안 커지네요. 옆으로 끌고 가네. 쭉 올려. 지금 안 올려. 그래, 더 올려. 끌고 가지 마, 올리라고. 오, 씨알 괜찮은데? 이제, 오, 제대로 안 올리고 끌고 가네. 그 월척 다 되겠다 이거. 어이구, 월척은 안 되겠네요. 아마 29나 30 가까이 되, 아, 되겠네요. 지금 5번 되죠. 이거 4.8칸인데 지금 딱 그 가운데 부드러운 홈통 거기에서 입질이 좀 집중되네요. 마리스도 그쪽에서 나오고 지금 씨알은 중앙에서 삭발대에서 나왔는데 마리스는 그 부들 홈통에서 나옵니다. 자, 알아면 턱걸이 될 것 같고 꼬리가 꽤 길어요. 아이고, 바람이 조금 차서 그 힘을 쓰냐. 위에로 지금 마리스가 나옵니다. 마리스는 생각지도 않은데 추워서 새우에 찌를 잘 올리고 마리스 나오고.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대박 아닌가요? 아직 새우 낚시할 시기는 이른 봄이라 시기는 아닌데도 남쪽이라 새우를 잘 먹습니다. 나오면 딱 20, 한 8, 9 그런 사이즈입니다 지금. 또 끌고 와, 또 끌고 와.
올리지 끌고 간다. 올리지 끌고 가. 짠챙이가 와. 짠챙이요. 아이, 힘들게 짠챙이가 올라와. 짠챙이가 올라와요. 바람 부는데. 와, 20cm나 되겠네요. 가라. 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입질은 끊이지 않지만 월척에 못 미치는 씨알에 아쉬움만 커져가는 뿐이다. 올려,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김우스, 이거 월척인가 보다. 월척인가 보다. 여기가 맞아봤다. 여기가 맞아봤다. 와. 못 가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아. 아. 야, 그래서 30만 사고 될 것 같네. 아. 왜 빠져버리냐. 아, 씨. 그 뜰채를 한번 펴놨어야 되는데. 야. 아깝네, 이거. 아, 씨. 아. 끌고 들어가네. 씨알이 잔챙이라는가 봐. 잔챙이라 못 올리고 끌고 들어가요. 아이고, 어렵게 어렵게 이거. 잔챙이만 나오네, 계속. 아, 바람도 자고 분위기는 좋은데 씨알만 조금만 커지면 재밌겠는데, 지금. 잔챙이지 뭐 같다. 아이씨. 아, 아까 얼척 그 앞에서 터진 놈 아까운 사이즈였습니다. 그 무조건 35 이상 사이즈였는데 탁 들면서 터졌는데 지금은 21, 2대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또 나왔습니다. 야, 아까운 거 한 마리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약간 조용해졌어요. 좋은 새우라도 큰 거 한 마리 껴볼까. 새우가 물러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입질을 하긴 하는데 잔챙이가 맞다. 올리다가 또 말고 끄고 들어가네. 올려, 올려. 그렇지. 올려. 아우, 떨어져. 아이, 또. 끌고 가. 어이구, 씨. 이거 힘들다. 제법도 힘드네, 이거. 올척이 되냐, 안 되냐. 어이구. 간신히 올척이 되려나. 힘쓰리고 봐서는 월척인데 월척 안되겠네. 괜히 뜰채로 떴네. 월척 안되겠죠? 아이고, 간신히 턱걸이 되겠네요. 어우, 꿀떡 삼켰어. 입질이
진짜 많이 뜸해졌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10시가 넘으면서 많이 뜸해졌는데 똑같은 오공대, 계속 오공대에서만 나옵니다. 아, 참. 야, 딱 댓글이급이요. 야, 붕어는 최고도 좋고 멋집니다. 그래도. 아, 바람이 갑자기 터지네. 예보가 밤에 바람 분다 그러더만. 바람이 거세지며 입질은 뚝 끊기고 칠흑처럼 깜깜한 밤은 오롯이 추위와 싸우는 시간이 되었다. 바람이 불고도 간간이 입질이 있었다면 더 큰 씨알에 대한 기대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은 조금 아쉬운 순간이다. 아우, 이거 이거 뭘 먹었다고 그래도 덤벼드네 이 바람에. 아, 기상만 조금 더 좋았으면 밤에 더 훨씬 더 큰 그런 마리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또 기상 여건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얼척 얼척 얼척부터 자 가라. 아.